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안석주 작가의 허물어진 화원입니다. 안석주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한 삽화가, 만화가, 문학가, 영화 각본가 겸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삽화가로서 나도향, 이무영, 박종화, 백철 등의 글에 그림을 그렸고 한국 최초의 아동만화로 알려진 시동이의 말타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벽, 백조, 학생, 어린이, 별곤곤 등 유명한 잡지의 표지화도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연재한 시사만화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허물어진 화원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들으시고 난 후엔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부터 소설 읽기에 들어가 볼까요? 소설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허물어진 화원 안석주. 해가 중천에 머물자 그 빛이 찬란하였다. 멀리서 푸른 보리밭이 물결치고 있었다. 숲 바로 아래의 잡초가 우거진 곳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른다. 풀밭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너른 개울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낚싯대를 한가로에 물에 담그고 있는 김영철 씨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들인 명호군이 낚싯대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있다. 아직 7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의 아버지를 축소시킨 것처럼 두 모습이 판에 박은 듯하였다. 아이의 머리에 얹힌 소학생 모자가 뒤로 젖혀지자 쓸쓸한 눈빛까지도 아버지를 빼닮은 듯하였다. 마치 한 대의 운명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듯 그들은 앉은 모양새도 비슷했다. 가는 주름의 줄기처럼 흐르는 시냇물은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다. 흔히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 법이지만 수렁진 곳이어서 이곳에 낚싯밥을 담그고 있는 것이었다. 물풀을 덮어놓은 바구니에는 이제껏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하지만 부자는 고기를 가득히 채우리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은 듯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언덕 위로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뱀같이 길게 지나가고 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노래를 하고 오다가 이 부자의 뒤에 와 고기 낚은 모양을 보고들 서 있다. 명호는 그들을 돌아다 보았다. 여학생들의 입술 위로 해맑은 미소가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영철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물만 내려다 보았다. 명호는 얼굴을 다시 물로 향하였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여학생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 그녀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들의 눈에 한 폭의 애수 띈 화폭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노래가 들려왔다. 노랫소리가 숲속으로 묻히고 소녀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영철 씨는 쓸쓸한 시선을 숲 쪽으로 돌렸다. 숲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애잔한 지저귐이었다. 영철 씨는 고개를 다시 숙였다. 명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큼직한 눈의 가장자리에 꼼꼼하게 심어진 눈썹이 눈을 덮었다. 다시 둥그렇게 떴을 때 그 눈빛은 어두웠다. 영철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웃으려다가 먼 지평선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의 눈도 어두웠다. 낚싯줄을 힐난하듯이 그 조그만 냇물에서도 물줄기는 맴돌며 흘렀다. 명호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 아이의 음성이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무겁게 와 닿았다. 응? 영철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명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낚싯대를 바로 세우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 학교에 꼭 와요. 어머니가 가야만 하는 데를...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도 좋대요.
그럴 수 있나? 잠오에는 어머니만 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영철 씨는 아들을 보았다. 명호의 고개가 숙여지자 낚싯대도 수그러지면서 낚싯대 끝이 물에 잠긴다. 그래, 그럼 내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자꾸나. 명호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음을 띄었다. 영철 씨도 따라 웃었다. 영철 씨는 얼굴을 돌리자 금세 쓸쓸해진다. 명호의 낚싯대가 흔들렸다. 그는 낚싯대를 끌어들였다. 아버지, 이것 봐요. 영철 씨의 눈에 아들이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들어왔다. 획 제쳐. 너무 제치면 놓친다. 명호는 일어서서 낚싯대를 제쳤다. 아버지의 손보다 더 큰 붕어가 공중에서 번쩍였다. 영철 씨는 자기의 낚싯대는 생각지도 않고 일어서서 팔딱거리는 고기를 두 손에 움켜쥐었다. 영철 씨는 입이 딱 벌어졌다. 명호는 팔짝거리며 좋아했다. 아버지보다 내가 잘 잡죠? 그래,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바구니에 고기를 넣을 때 명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낚싯대! 영철 씨의 낚싯대를 고기가 끌고 가던 중이었다. 영철 씨는 흘러가는 낚싯대를 잡아 제쳤으나 고기는 낚싯밥만 따먹고 달아났다.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자 아들도 소리내어 웃으며 떠들어댔다. 낚시질은 아버지보다 잘하죠? 그래, 내가 나보다 낫다.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길,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빛으로 풀잎들은 금태를 둘렀다. 낚시가방을 짊어진 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밟으며 풀밭을 걸었다. 영철 씨는 휘파람을 불었다. 명호도 아버지의 입술 모양을 흉내내면서 잘 되지 않는 휘파람을 불려고 애썼다. 영철 씨와 아들이 단둘이 사는 방.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이 집의 슬픈 역사를 상징하는 듯했다. 한 여자의 무릎에서 두 살 된 명호가 동그라미 장난감을 들고 있고 영철 씨는 그들의 뒤에서 웃는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책상 위에도 액자에 넣어져 있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의 독사진이었다. 명호를 무릎에 안고 있던 여자와 동일한 여인의 젊을 때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에는 하얀 글씨가 씌워져 있었다. 나의 얼굴을 종이에 담아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바침. 영철 씨는 또 옛날 생각에 잠겨들었다. 영철 씨가 사진을 우편으로 받은 다음 날,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사나이에게 처음 바치는 사진이면 두 번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맹세하신 것이지요? 아이 참, 김 선생님도. 흘겨보던 여자의 그 아름답던 눈. 그녀는 이제 흙 속에 누워있다. 그는 생각을 그만두고 사진에서 눈을 떼었다. 명호는 이미 고운하게 잠이 들었다. 명호가 이불을 걷어찼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어주며 아들의 손을 뺨에 대었다가 책을 폈다. 그러나 읽혀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사진을 들었다. 여자는 항상 영철 씨에게 미소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철 씨는 눈을 감았다. 여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하였다. 그의 눈에는 산모퉁이에 쓸쓸히 누워있을 여자의 무덤도 떠올랐다. 영철 씨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번쩍 눈을 떴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낮에 숲 사이로 들어가며 노래 부르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철 씨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잡고는 명호의 자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싱그레 웃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아침이 되었다. 영철 씨는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명호의 등에 가방을 메어주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명호에게 운동화를 신기고는 손목을 잡고 집을 나섰다. 부엌에서 밥하는 이가 나와서 문 밖으로 나가는 부자의 뒷모양을 보고 웃는다. 도시의 아침은 산뜻하고 생기가 있었다. 생활의 행진 속에 끼어든 영철 씨와 명호의 외로운 표정. 명호는 앞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종종 걸음을 쳤다. 아버지, 제 걸음이 아버지보다 빠르죠? 그래.
어제의 그 골목 앞에 와서 부자는 헤어지려 하였다. 학교에서 돌아갈 때 길 조심해라. 난 괜찮아요. 그런데 참, 학교의 전화. 그래, 참. 명호는 아버지께 경례를 해보였다. 그때 동무들이 골목길로 들어오며 명호를 에워싸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다. 영철 씨는 골목 밖에서 한참을 보다가 돌아섰다. 가방을 옆구리에 낀 영철 씨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마다 플랫폼에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 그의 기분은 매번 침울했다. 그의 눈에 직장 여성들이 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의 생기 있는 얼굴, 발랄한 몸짓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러한 그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영철 씨는 그녀의 검정 치마 아래로 매끄럽게 뻗은 다리를 힐끗 보다가 금세 시선을 돌려 천장을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여자의 손가락으로 눈이 갔다. 다이아가 가짜가 아닐지 가는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거렸다. 목에도 동일한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곱슬곱슬한 머리를 시원스럽게 넘겨 빗은 얼굴은 산뜻하게 화장을 하였다. 그녀가 웃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여자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시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영철 씨를 보고 웃는 듯 신손으로 붉은 입술을 가리고 쌍꺼풀 진 눈을 굴리며 다시 웃었다. 영철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한번 웃어 보였다. 여자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다. 전차가 들어왔다. 영철 씨는 얼른 문 앞으로 다가섰다. 여자는 먼저 오르려다가 영철 씨에게 양보하는 듯 하였다. 영철 씨는 그녀에게 양보하고 뒤따라 탔다. 한 남자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가 비어졌다. 여자는 그 자리에 앉으려다가 영철 씨를 보며 약간 망설였다. 영철 씨가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몸을 좁히더니 약간의 공간을 비우고 영철 씨를 쳐다보았다. 영철 씨가 앉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영철 씨는 사람들 틈에 힘들게 끼어있는 어린 학생을 끌어다 앉혔다. 그 여자는 무색한 듯 고개를 숙였다.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고 나서 여자는 일어섰다. 여자는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나가 전차에서 내렸다. 전차가 다시 움직였다. 여자는 걸어가면서 영철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빌딩 숲속을 걸어갈 때 전차는 그 여자의 행방을 가려버렸다. 전에 어디서 본 듯한데? 영철 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영철 씨가 다니는 회사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관심이 있어 그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었다. 그에게는 점심 식사 후 복도나 로비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 창 아래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가로수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그것들은 아무 걸림돌도 없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 복도의 한 창가에서 영철 씨와 이 아무개 씨, 고 아무개 씨가 거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 끝에 영철 씨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김군, 아무래도 자네 결혼 기성회를 발기해야 되겠네. 그러게 말일세. 젊은 사람이 어린 아들 버선을 꿰매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청승마자 보겠던가? 이 아무개 씨와 고 아무개 씨 말이다. 뭘, 다 그런 게지. 싱거운 사람. 자네 결혼 문제 때문에 괜히 미친 사람만 되지 않았나? 이 여자를 보여주어도 글쎄, 저 여자를 보여주어도 글쎄, 자네는 글쎄 글쎄 하다가 다 늙겠네 그려. 김군이 아들이 장례를 위해서 그러는 줄은 아네. 그렇지만 인생이 뭐 길다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데 그냥 보내면 헛되지 않은가. 영철 씨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자네의 지금 생활은 빚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생활이야. 빚, 기쁨, 다 좋은 말이고 고마운 말일세.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영철 씨는 이때 학교도 점심시간일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그런 아침에 명호가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돌렸다. 마침 교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교사는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지만 명호의 환경을 생각하여 아이의 교육상 아버지가 참석해도 좋겠다고 허락하였다. 호, 자모회에서 불평이 생기면 교사가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영철 씨는 교사에게 곤란한 일인 줄 알면서도 교사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혼자 웃었다. 한편 명호는 하루 종일 아버지가 자모회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골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을 때 명호는 꿈만 같았다. 영철 씨에게는 아이의 기다림이 뜻밖이었다. 그는 명호에게로 뛰어왔다. 너 왜 여기에 서 있니? 아버지를 기다렸지. 영철 씨는 더 묻지 않고 아이의 동그란 눈 속에서 아이의 마음까지를 읽었다. 아버지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문지르며 웃었다. 너는 집으로 가야 되니? 네. 그럼 먼저 가봐라. 나는 학교에 들려서 곧 갈게. 네. 영철 씨는 학교로 들어가고 명호는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타박타박 걸었다. 자모회가 시작되었다. 자모회장에는 조선의 근대와 현대의 여인 풍속도를 진열한 것처럼 한 세기 동안에 변천해온 여인들의 각가지 타입이 다 모여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이채롭게 눈에 띈 것은 뒤에 따로 놓인 걸상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내였다.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영철 씨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한 번 돌아봤으면 그만이지. 퍼머머리에다 유난히 입술을 빨갛게 칠한 여자는 서너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영철 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여자가 있었다. 오늘 아침 플랫폼에서 웃어 보이던 여자. 영철 씨는 반갑다기보다는 이 자모회에 그 여자가 온 까닭이 궁금하였다. 어머니가 되나? 그러나 스물두어 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여자가 벌써 학부모일 리는 없었다. 누나나 언니이겠지? 이때 여선생이 들어오면서 먼저 이 여자를 보고 반긴다. 아, 이게 누구야? 박영애 씨 아냐? 학교에서 헤어진 지 벌써 4년이지? 두 사람의 대화로 보아 그 여자는 분명 아이의 일로 해서 학교에 온 것은 아닌 듯 싶었다. 여자는 이때 뒤를 돌아다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곧 영철 씨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웃음을 머금기는 했었다. 그러나 곧 영철 씨의 불안한 심정을 읽은 듯 하였다. 모두 영철의 주관적인 관찰일지 모르지만. 자모회는 꽤 시간을 끌었다. 교장의 인사 말씀은 부인들에 대한 훈시나 다름없었고 학교 후원회비 문제, 수업료 이야기, 학교와 가정과의 연락 문제, 그 외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길게 부연하였다. 영철 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에도 퍼머머리의 여자는 수없이 돌아보았고 박영애라는 여자는 영철 씨와 이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회의가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나가버렸다. 퍼머머리의 여자는 공연히 망설이다가 맨 나중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회장에 우뚝히 서 있는 영철 씨를 휙 돌아보았다. 영철 씨도 뒤따라 나갔다. 영철 씨가 골목 앞에 나오자 박영애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영철 씨를 보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다. 영철 씨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괜히 우스운꼴이 될까봐 관두었다. 여자 쪽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말을 못 내놓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틈엔지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게 되었다. 물론 그들은 말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친한 부부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친한 사이처럼 발걸음이 맞았다. 아마도 두 사람의 걸음이 우연히 발맞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찻집까지 와서 마주 앉은 것이 우스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익어가고 있었다. 밖은 이미 황혼에 물들었고 찻집 안은 어슴푸레해졌다. 아이스커피가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었다. 동생 때문에 오늘 학교에 갔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늘 편찮으세요. 그분마저 혹시 어떻게 되시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이 조이는군요. 그러시겠지요. 그럼 타이피스트로 지내시면서 동생 공부까지 시키는군요. 제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새 식구는 꾸려나가죠. 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십니다. 박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아드님이 너무 일찍 엄마와 떨어졌군요. 안 되었어요. 혼자서 그 어린 것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 다른 안부인네는 안 계신가요? 늙은 식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 저런, 두 분이 나오시면 항상 식모 혼자뿐이겠네요. 집안을 지키는 이가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네, 저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서두르다가는 어린이만 괴롭게 할 테니까요. 그러시겠지요. 그래요. 아드님께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박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만 만지작거렸다. 레코드 소리가 그제서야 두 사람의 귀에 들렸다. 한 곡조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유쾌한 낯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웃었다. 박영애가 먼저 일어섰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벌써 밤이 늦었군요.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는 저녁상을 물리고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일어섰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뜰로 내려갔다. 전등 불빛을 희미하게 받고 있는 화초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 앞으로 갔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여자가 언제나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철 씨는 또 슬퍼졌다. 명호가 자기 곁에 없다면 울기라도 하고 싶었다. 명호는 책을 덮고는 아버지의 곁으로 와 사진을 바라본다. 아버지? 응? 어머니 키가 아버지 키만 했어요? 나보담 작았지? 내 친구 중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키가 더 큰 아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난 어머니가 없어서 안 됐지만 아버지도 안 됐어요. 영철 씨는 말없이 명호를 끌어당겼다. 그의 눈에는 굵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철 씨는 고개를 돌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씻었다. 참, 나하고 팔씨름 할래? 네, 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방바닥에 엎드려 팔씨름을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팔 기운이 세죠? 암, 세고 말고. 아침의 거리로 영철 씨와 명호가 나오고 있었다. 전날의 그 골목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헤어졌다. 영철 씨는 가방을 흔들거리며 전차 정거장으로 가고 있었다. 백로처럼 하얗게 서 있는 박영애를 영철 씨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래 위 흰 옷 차림이었고 구두까지 백구두였다. 오늘따라 그녀 혼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어째 오늘은 한산할까 하고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영철 씨의 걸음은 빨라졌다. 어제 실례했습니다. 제가 도리어 실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기만 하였다. 흰 구름이 열게 퍼진 하늘엔 전선줄이 줄을 그어 뻗어 있었다. 달리는 자동차가 지날 때 박영애의 치맛자락이 나풀거렸다. 곱게 뻗은 그녀의 다리가 드러났다가 다시 치맛자락으로 덮였다. 그 사이 서너 사람이 플랫폼으로 들어왔고 전차가 왔다. 전차는 몇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곧 움직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내릴 때까지 말이 없었다. 박영애가 전차에서 내렸다. 영철 씨는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차가 멀어져 가자
박영애는 빌딩 속에 가려졌다. 일요일 아침, 명호는 전날 아버지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을 떠올리고 일어나자마자 뾰로통했다.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영철 씨 말에 대답도 없이 명호는 마루 끝에 나가섰다. 요 다음 일요일에는 꼭 낚시질 가기로 하자. 오늘은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그래. 저 혼자 집에서 어떻게 있어요? 네, 일찍 들어오지. 심심하거든 건넌방 어항을 들여다보렴. 영철 씨가 혼자 웃자 명호는 뜰로 내려가 대야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식모가 더운 물을 퍼주었다. 명호는 얼굴을 씻다가 머리를 들고 멍하니 화단가를 보았다. 영철은 명호를 보며 웃다가 나갔다. 명호는 마루 끝에 어항을 내다 놓고 들여다보았다. 어항에서 반사된 빛이 명호의 얼굴에 눈부시게 무늬를 만들며 흔들거렸다. 얼마 뒤, 명호는 큰 대야에다 물을 떠서 마당 한가운데 놓고는 거기다가 어항의 붕어들을 쏟아놓았다. 명호는 마루에 걸터앉아 대야에 낚싯대를 담갔다. 영철 씨와 박영애는 뚝섬의 잔잔한 물결 위에 보트에 실려 있었다. 인적이 드물어 고요한 가운데 영철이 노젓는 소리만이 들렸다. 저는 보트 타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타보니 새로운 기분이 드는군요.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혼자 무슨 맛으로 탑니까? 박영애는 그의 말에 물을 내려다보면서 웃었다. 마음이 찡했다. 보트를 타보면 물 흐름이 느껴져요. 그렇긴 해요. 학생 시절에 보트 경기도 해보았답니다. 그럼 경주 선수였군요. 네. 영철 씨는 두 팔을 영애에게 보였다. 그 덕에 이 팔이 좀 굵어졌답니다. 어쩌면. 박영애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보트는 출렁이면서 멀리까지 나갔다. 모래사장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거닐다가 배 위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그들은 배의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강을 내려다보았다. 박영애 씨는 언제까지 타이피스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얼마쯤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해요. 왜요? 생활도 안 되고 그것만 해서 무얼 하겠어요? 결혼을 하시렵니까? 박영애는 고개를 숙였다. 김 선생은 그대로 아이만 데리고 사시겠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철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박영애의 눈은 영철 씨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손을 떨리게 하였다. 그는 영애의 손을 잡으려다가 그만 거두었다. 영애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영철 씨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범선 하나가 떠가고 있었다. 백사장은 빛을 발하며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는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낮부터 낚싯대를 가지고 놀던 명호가 그때까지도 낚싯대를 잡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영철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았다. 건넌방을 들여다보니 식모도 곤하게 골아떨어져 있었다. 우두커니 서서 명호를 내려다보다가 잠자리에 안아다 누웠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박영애와 그는 오늘 약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맺어진 걸까?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일까? 명호도 그녀를 좋아할까? 나에게 어질게 보였으니 명호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리라. 그는 일기를 쓰다가 우두커니 앉았다. 명호는 무척 곤해 보였다. 인생은 이따금씩 꿈과 현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철 씨는 하루 종일 몹시 바빴다. 지방에서 올라온 회사 손님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점심도 걸렀던 것이다. 겨우 퇴근 무렵에서야 그 일을 마쳤을 때
지방에서 온 손님은 영철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 아직 멀었습니까? 저번에도 그대로 섭섭하게 돌아갔으니 오늘은 꼭 김 선생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무얼요? 지방에서 오신 분이 서울 오셔서 돈만 쓰시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응접실로 들어가서 영철이 오기를 기다렸다. 명호는 밥상을 받고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혼자서 상을 받고 보니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시각은 9시였다. 여름의 긴긴 해라고는 하지만 이미 깊은 밤인 듯 느껴졌다. 식모는 어서 먹으라고 여러 번 졸라댔다. 명호는 두어 숟가락을 뜨고는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한참 서성이다 들어오니 웬 여자가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명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식모는 옆에 서 있었다. 명호는 주춤거리다가 마루로 다가갔다. 여자는 명호의 손을 주고는 웃음을 띄었다. 박영이었다. 귀여운 도련님이로군. 명호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아버지 친구야. 명호라 하였지? 이 눈 좀 봐. 서글서글한 게 아버지 눈과 영락없네. 코며 입이며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박영애는 명호를 껴안으려 하였다. 명호는 몸을 뒤로 버팅겼다. 괜찮아. 내가 뭐 무서운가?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명호를 끌어다가 무릎 앞에 세웠다. 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니? 명호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럼 곧 들어오시겠구나.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건 명호 주려고 사온 거야. 박영애는 옆에 놓인 과자 상자를 끌어다 명호 앞에 열어놓았다. 먹어봐. 명호는 슬며시 박영애의 앞에서 물러났다. 왜 그래? 낯설어서 그러는 게로군. 박영애가 무안한 듯 말했다. 식모도 민망해서 말참견을 하였다. 아니랍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나서는 먹는 아이랍니다. 오, 그랬구나. 그래야 되지. 박영애는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과자 상자를 다시 덮어서 밀어놓았다. 명호는 다시 골목으로 나갔다. 마루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애는 일어섰다. 툇마루에 앉았던 식모도 따라 일어섰다. 왜 일어서세요? 곧 들어오실걸요? 가봐야겠어요. 집에서 걱정하시거든요. 오시거든 박영애가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네. 명호가 자리 위에서 뒹굴거리다가 잠들려 할 때 술에 취한 영철이 쿵쾅거리고 들어왔다. 명호는 평소 때와는 다른 아버지를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영철 씨는 아들의 두 뺨을 쥐었다가 놓고는 비틀거리며 옷장문을 열고 양복을 벗어서 걸었다. 명호는 눈을 부비며 여전히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 응? 저녁 때 누가 왔었어요. 누가? 웬 여자야? 여자? 명호는 잠자코 마루로 나가 과자 상자를 들고 와 아버지 앞에 놓는다. 그 여자가 나더러 이걸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친구라는데요. 아주 멋쟁이야. 멋쟁이? 영철 씨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때 건넌방에서 식모가 말했다. 박영애라는 이라고요? 한참 앉아서 기다리다 가셨어요. 영철 씨는 자리에 누웠다. 왜 왔을까? 정말 아버지 친구예요? 그렇지. 명호는 그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자거라. 내가 내일 이야기할게. 명호는 대답이 없었다. 영철 씨는 돌아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명호는 아버지가 깔아뭉기는 이불을 힘들여 빼내어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그는 자면서 아들에게 웃어 보였다. 명호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전등불을 끄고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았다가 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영철 씨는 명호에게 슬쩍 물었다. 그이가 싫든? 명호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묻는 뜻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잠깐 만난 여자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왜 먹으라는 과자를 안 먹었니? 싫어요. 그래서야 되나? 어른이 먹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기는 하다마는, 그래, 한참 있다 가셨니?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네. 영철 씨는 명호의 기색을 살피면서 무엇인가 생각이 잠겼다. 그분은 좋은 분이야. 다음엔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명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요? 그이가 제 어머니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뿐이야. 우리 집에서요? 영철 씨는 명호를 안아서 번쩍 들었다. 우리 아들, 내가 우리 아들이지? 네. 어느 일요일, 영철 씨와 명호와 박영애는 함께 기차에 실려 있었다. 영철 씨와 박영애는 기차에 오르자마자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이야기가 끊일 줄을 몰랐다. 명호는 혼자서 차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이어지는 산과 들, 논과 밭,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인천 해변가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영철 씨와 명호, 박영애도 섞여들었다. 명호의 밝고 깨끗한 눈에는 푸른 파도와 하얀 갈매기, 모래밭의 조개 껍질들이 신기하고 아름답게만 보였다. 주위에는 어른들이 맨살을 다 드러내놓고 웃고 떠들어댔지만 명호는 그런 것들이 우습고 신나 보이지가 않았다. 명호가 모래사장에 우두커니 앉아있자 영철 씨와 박영애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헤엄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만 짠물만 잔뜩 먹게 했다. 명호는 왠지 서러워져서 흐느껴 울었다. 그럼 넌 저 그늘로 가서 앉아 놀으렴. 그래, 바구니에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 먹고 놀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았고 박영애라는 여자는 얼러 맞추는 것처럼 웃어 보이는 것이 모두 명호의 마음을 쓸쓸하게만 했다. 명호는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영철 씨와 영애는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한참 동안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자맥질도 하다가 두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왔다. 영애는 힘이 빠졌는지 헐떡거리며 영철 씨의 몸에 기대어 모래사장을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들이 자리로 왔을 때서야 자고 있어야 할 명호가 없는 것을 알았다. 영철 씨는 아연 실색했다. 두 사람은 사방으로 쏘다니며 명호의 이름을 불렀다. 명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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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씨가 온 사방을 다 헤매었는데도 명호는 없었다. 명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들었다. 설마 하고 저쪽 바위 위로 올라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발밑을 보니 명호가 바위 틈에 앉아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오호! 영철 씨는 너무나 반가워 웃음 반 눈물 반이었다. 그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왔다. 영애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겼다. 두 사람은 명호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였고 박영애는 약간 과장된 음색으로 말하였다. 재주가 있네요. 훌륭해요. 앞으로 큰 화가가 되겠어요. 박영애는 명호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은 스르르 감겨 있었다. 명호는 그녀의 살결이 닿자 슬며시 밀치고 달아났다. 다름질쳐 가다가 모래사장에서 한번 물구나무를 섰고 이내 바닷가로 물을 차고 달려갔다. 영철 씨와 영애는 소리내어 웃었다. 약혼식은 두 사람 말로써 끝낸 걸로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영철 씨가 부민관에서 하자는 결혼식을 영애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한 쌍의 부부를 위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가 끝나고
모든 순서는 원만히 진행되었다.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느라고 모여든 교인들은 대부분 여인네들이었고 피로연 역시도 여자들의 일색으로 진행되었다. 내빈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결혼식이라도 한 양 싱글벙글이었지만 명호만이 쓸쓸했다. 누구나 새로이 탄생한 부부에게 축원을 할 뿐 명호의 개인 심정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다만 늙은 식모만이 안다는 듯이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는 명호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며칠 뒤 명호는 안방에서 쫓겨났다. 너는 오늘부터 건넌방에서 가정부 아줌마하고 자야 된다. 건넌방을 내 방으로 쓰는 게 좋지? 책상도 새로 사주고 가방도 새 것으로 사주마. 지금 가방도 새 건데요. 그럼 새로 필요한 게 뭐니? 영철 씨가 말하자 곁에서 박영애가 참견을 하고 끼어들었다. 그래, 무엇을 사줄까? 가만 있어. 내일 나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자. 응? 명호는 대꾸도 하지 않고 건넌방으로 갔다. 가정부가 뜰에 서서 여뜩고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갔다. 어느덧 여름도 가고 가을도 깊어졌다. 앞뜰의 화초들은 빛을 잃었고 뒤뜰의 배나무 잎새도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집에 가정부만이 있게 되자 명호는 정들었던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장롱도 새 것이고 도배도 새로 한 것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크게 변한 것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사진으로 바뀌었고 책상 위의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명호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명호는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없애버린 옛 사진을 찾으려고 장롱과 다락을 온통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새어머니가 들어왔다. 명호는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다. 책상에 있던 사진 어디 있어요? 그건 왜? 박영애는 명호의 영채 띈 눈, 긴장된 입술을 보고서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있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에서 사진을 꺼내주었다. 명호는 망치를 들고 건너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다 못을 땅땅 박아댔다. 그리고는 잘 박아지지도 않은 못에 사진을 거는 것이었다. 박영애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영철 씨가 들어왔다. 명호는 사진을 걸고 또 하나는 책상 위에 얹어놓았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비오던 눈물이 쏟아지는 눈으로 뒤를 돌아다 보니 아버지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애는 돌아섰다. 영철 씨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명호를 부둥켜 안고 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영철 씨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하였다. 내일이 일요일이지? 우리 낚시질 가자. 네. 해가 중천에서 반짝거리고 숲 사이로 멀리 벼이삭이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풀숲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냇가로 가보면 영철 씨와 아들 명호가 낚시질을 하고 있다. 명호의 낚싯대에 고기가 걸렸다. 아버지가 서둘러 그 고기를 바구니에 넣었다. 아버지! 응? 아버지보다 제가 낚시질을 잘하죠? 그래, 내가 잘하는구나. 해가 저물 때까지 부자는 낚시질을 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나 아들에게 진심이었는지, 그런 학생의 어머니들만 참석한다는 자모회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참석을 하죠. 보통 그 시대엔
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영철은 아들 명호에 대해선 끔찍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그건 엄마를 일찍 여인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박영애라는 여자가 그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무 문제 없는 성격이 참 무난하고 착한 사람들 같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박영애는 명철의 새어머니가 되고 김영철의 아내가 되어 그들은 새로운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보고 나니 저도 괜히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안석주의 허물어진 화원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